오늘은 오후 3시경에 청량리역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서 역사가 많이 붐비네요. KTX를 타러 내려갑니다. 오늘은 강릉 쪽으로 가는 KTX 이음 열차입니다. 오늘은 강릉까지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새로 생긴 역에 내릴 겁니다.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자전거 길이 보이네요. 오늘 내릴 역은 작년에 새로 생긴 서원주역입니다. 작년 5월에 원주역과 함께 새로 개통한 신설역입니다. 아직은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열차가 자주 서는 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청량리역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고 오늘의 목적지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목적지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는 5분 정도이지만 대중교통이 아직 미흡합니다. 버스 노선은 4개가 있지만 하루에 몇 번 안 다니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기 어려워 택시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택시를 타니까 정말 5분도 안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주에 있는 간현 관광지인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보러 왔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여름에는 저녁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단 매표는 4시 반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가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작은 물놀이 시설도 생겼네요. 날씨가 더워서 잠시 쉬었다가 가고 싶었지만 매표 시간이 빠듯해서 패스. 오래된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매표소입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풍광도 멋지네요. 한때 저 오래된 철교가 영화 박하사탕의 촬영지라고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죠?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매표소입니다. 가격은 성인은 9,000원, 소인은 5,000원입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늘면서 이름도 그랜드밸리라고 바뀌었네요. 나우라쇼는 야간 공연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사고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나무 데크길이 나오고 입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매표소가 있으니 처음 나온 매표소에 사람이 많으면 여기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애완동물은 입장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나무 데크 계단으로 시작합니다. 최단 거리로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등산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를 수 있지만 물은 꼭 준비해 가세요. 바로 첫 번째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검표를 하고 입장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소금산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와,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거대한 협곡 사이에 걸쳐 놓아서 고도감이 더 느껴집니다. 높이는 100m, 길이는 200m의 보행교입니다. 걸으면 실제로 조금씩 출렁거려서 더 아찔한데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간현 유원지를 감싸서 도는 강이 더 멋져 보이네요. 저 분수쇼 이따가 여기 공연하는데 다리 아래쪽에는 야간 공연이 펼쳐지는 분수 시설과 레이저 장치가 보이네요. 저 앞에 관중석이야. 이따가 저녁쪽 저거 볼 거야. 아슬아슬함을 느끼며 출렁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무 데크길인데요. 산속을 오르내리며 숲속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있고 포토스팟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소금 잔도까지는 약 630m, 스카이타워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능선을 걷는 평지 코스에 가깝습니다. 약 700m 정도 되는 데크 산책로는 숲속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도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리 형태로 된 곳도 많고요. 마치 신비한 정글 숲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쉼터가 나왔는데요. 탁 트인 시야가 멋졌습니다. 아까 건너온 출렁다리가 더 아찔해 보이네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데크 산책로도 쉬엄쉬엄 즐기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마귀가 있었네요.
두 번째 쉼터에 도착하니 멀리 소금잔도와 스카이타워 그리고 울렁다리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이지만 규모가 대단하네요. 소금잔도는 길이가 353m, 높이는 약 225m 정도 됩니다. 숫자로는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실제 걸어보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참 대단하네요. 바닥이 뚫려 있어서 더 아찔한 것 같아요. 경치가 정말 대단하죠? 드디어 스카이타워가 보입니다. 스카이타워는 실제로 보면 규모가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스카이타워 앞에 있는 전망대 쉼터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경치가 감탄만 나오네요. 스카이타워는 고도 220m 위에 약 38m 높이로 세워져 있어서 더욱더 높게 느껴집니다. 마치 구름 위로 걸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제일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차마 겁이 나서 찍을 수가 없네요. 한층 내려가면 다섯 손가락 모양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손가락 끝에 서면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 코스인 울렁다리가 보이는데요. 와, 규모가 정말 대단하네요. 커다란 노란색 기둥 4개에 걸쳐있는 모양인데 길이가 약 400m 정도 되는 매우 거대한 출렁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쉬었다 가시더라고요. 울렁다리는 다리폭이 넓은 편이라 흔들림이 적어서 처음 나왔던 출렁다리보다는 덜 무섭습니다. 하지만 협곡 위에 있어서 개방감과 고도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닥은 뚫려있는 철판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리바닥을 건널 때는 오금이 저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은 신기한지 저렇게 앉아서 쳐다보는데 제가 더 겁이 났습니다. 주변 경치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지금 케이블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길이가 400m나 돼서 한참을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건너고 나니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경사도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나면 약간 미끄럽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에는 캠핑장도 있네요.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출렁다리도 멋지네요. 출렁다리가 걸려있는 절벽이 오늘 밤 멋진 무대가 되줄 겁니다. 아래쪽에는 넓은 잔디밭과 관람석이 있는데요. 벌써 준비가 한창이네요. 이 공연은 나우라 쇼라고 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개장을 했고 저녁 8시 반에 시작해서 약 40분간 공연합니다. 천연 암벽이 스크린이 되는 멋진 공연입니다. 성인은 5,000원, 아이는 3,000원이고 인터넷 예매와 현장 발권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발권은 저녁 6시 반부터인데요. 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예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천연 암벽이 무대가 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무대 바로 뒤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관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밝은 낮에 봐도 절경입니다. 산속이라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출렁다리에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조명기구들이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들어온 조명이 참 이쁘네요. 공연 시간이 되자 암벽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더욱더 웅장해 보이는데요. 2018년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2019년 하늘바람길 개통.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수와 레이저,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공연이 암벽 위에 펼쳐집니다. 공연 전부를 보여드릴 순 없고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공연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남녀노소 가족 모두 좋아할 만한 공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야간 기차를 타고 복귀를 해야 해서 콜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택시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원주역에서 서울로 오는 마지막 붕어호는 9시 40분경에 있는데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네요. 이 정도면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